아무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의도였다지만 지나친 처사였죠. 만약 화해를 원한다면 남편은 아내의 정신적인 독립을 돕고 아내는 친정모의 지나친 개입을 차단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은아, 여보. 예, 내 베프예요. 내 친구 아프게 하면 팍! 내 마음은 결혼 전은 똑같아. 만약에 그날 병원에 지은이가 안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